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가 직접 발품을 팔아 위기의 이웃을 찾아내는 복지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달 전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딱 한 처지가 알려진 한부모 가정. 어린 딸이 구순구개열 장애를 앓고 있는데 엄마는 돈이 없어 치료도 못해주고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내일처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민간 후원자를 연결시켜줘 천만다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좀 말 못할 정도로 되게 감사하죠, 저는 오히려. 혼자서 암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김광길 할아버지. 어르신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넉 달 전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처음 찾아왔을 때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끔씩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줘서 외로운 투병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내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니까 굉장히 말벗이 되고 이게 말을 주는 게 이게 바로 나한테 약이더라고. 올 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4명으로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꾸린 이 주민센터는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점점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좀 잃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지금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는 기분이에요. 음지에 방치된 딱 한 처지의 이웃을 양지로 옮겨주는 이 복지 실험은 이번 달부터 다른 주민센터로도 확대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